이번 주 토요일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분위기와 함께 달 착륙은 거짓이다라는 오랜 음모론도 다시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지구촌 인에서 그 진실을 알아보시죠. 1969년 7월 20일, 인류의 오랜 꿈을 담은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56분, 인류는 달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는 등 늘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달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달 착륙을 두고 개운치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74년 미국 작가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실제로 달에 간 것이 아니며 영상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1978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카프리콘 1이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간을 화성에 보내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가짜 착륙 장면을 꾸며낸다는 줄거리로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주장과 겹치면서 음모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음모론은 달 착륙 50주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엔 미국 프로농구 최고 인기 선수 스테판 커리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의구심을 드러내 논란이 됐습니다. We ever been to the moon? No. No. They gonna come get us. I'm conspiracy. Sorry. 또 지난해 7월엔 유럽 프로 축구리그 최고의 골키퍼 가운데 한 명인 이케르 카시아스도 달 착륙을 의심하며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달에 갔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58%에 그쳤습니다. Quite a few people actually do ask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lunar landings and if they were real. 음모론자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대기가 없는 달에서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조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공기가 있는 지구에서 찍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The flag had a horizontal bar moving through the top of it, and that was to keep the flag open because there isn't any air on the moon that would open up the flag. They had to twist the flagpole back and forth, which made it look like as if the flag was waving in the breeze. 국기가 활짝 펼쳐지게 하려고 만든 금속 틀이 흔들리면서 예상 밖의 음모론을 만든 건데요. 또 다른 주장은 달 표면에 있는 그림자들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광원이라고는 태양 하나만 있는 달에서 이렇게 여러 그림자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태양 말고 다른 광원, 인공 조명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But the reason why that is because so the surface of the moon reflects light. It reflects sunlight. But also a lot of the shadows kind of do seem to be at some odd angles. But that's mainly because the surface of the moon isn't flat. 이 밖에도 왜 배경에 별이 보이지 않느냐, 누가 사진을 찍었느냐는 등 의혹이 있습니다. 과학계가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음모론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다시 계획된 달 탐사가 이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